안녕하세요. 저는 상명대학교 실기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신아림입니다. 발표 났을 때가 6평 치고 난 날이었거든요. 당일날 가채점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원준세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은상 받은 것 같다고 해서 소리 지르고 진짜 안 믿겠어요. 상명대에서 전구랑 신발끈이랑 검은색 종이가 나왔었는데 너무 무난한 구도를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평소에 찾아보던 자료를 그때 떠올려서 선재를 위주로 구성했고요. 전구가 투명체니까 명도를 맞춰줘야 될 것 같아서 검은색 종이로 밑에 감싸주고 소면은 부주제랑 그림자 위주로 사용했어요. 실기대회 준비는 아이디어 스케치를 매일 꾸준히 했고 그날 수업한 건 바로 노트 정리하고 다른 자료들도 핀터레스트에서 자주 찾아봤어요. 저는 원준쌤 건대랑 경희대 조리원 관계랑 수희쌤 채생교사가 제일 많이 맞는 것 같아요. 초심잃지 않고 6월에 시작했던 마음으로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같이 사랑해요.